사실 이 NFT가 가장 핫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네. 동남아예요. 동남아시아. 필리핀, 베트남. 아. 그 나라들의 공통점은 네. 20대가 굉장히 빵빵하게 차 있습니다. 아무래도 MZ세대 네. 중심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젊은 나라들 위주로 NFT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고, 이게 10년 가면은 이 나라가 리드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저는 위기감을 좀 가져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한국도 지금 저희 NFT 고객들 만나보면은 전부 20, 30대. 네. 전부까지 아니라 대부분 20, 30대. 네. 그래서 보면은, 아, 이 친구들은 그냥 NFT를 막 투자하겠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 그냥 카드 그 친구 문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듯이 네.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NFT를 지금 접하고 있거든요. 사실 할 것도 없잖아요, 요즘에. 하도 집에서 뭐 하겠어. 하긴, 네. 네. 뭐, 그래서 이제 NFT에 대해서 지금 눈을 뜨고 있는 세대는 20대, 30대가 일단 메이저층이고, 그 다음에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더리움 하나 샀다고 내 친구가 산 이더리움과 내가 산 이더리움이 똑같잖아요, 사실. 그쵸. 네, 얘가 산게뭐더 대나고, 아니면 내가 산게더 대나고 이런 게 없거든요. 네네. 근데 NFT는 똑같은 토큰이라도 이거랑의 가치 차이가 좀 있어요. 아, 네. 똑같은,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라고 했는데, 네. 똑같이 1, 이더리움이야. 네. 근데 이 이더리움은 좀더 특별하고, 네. 이 이더리움은 좀더 흔하고, 이런 게 있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흔하고 귀하고 이런 걸 비주얼라이즈 해가지고, 네. 뭐 조금 더 별이 빛난다거나, 아무튼 그렇게 특성을 좀 줘가지고, 네. 그 토큰마다 특성이 다 다르게 가가지고, 한정 수량만 파는 게 NFT의 이제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5,000원이라도 일련 번호 좋은 게 5,000원이 더 비싸잖아요. 아, 맞죠?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 그래서 값어치는 화폐 수집하는 분들 보면. 화폐 수집하거나 아니면 뭐 신발을 수집하거나 네. 네, 아니면 이렇게 수집하는 이제 욕구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같은 뭐 와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와인의 생산된 연도나 네. 아니면 관리된 방법에 따라서 와인의 값어치가 또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NFT도 밖에서 봤을 땐 똑같은 와인 아니야? 라고 되는데 거기에 있는 형태가 다른다거나 아니면 쓰임새가 조금 다르면은 네. 거기에 따라서 또 값어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500원이 갖고 있는 가치는 500원인데 네. 그거 500원짜리 동전 중에 98년도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98년도에 500원을 생산을 안 했대요. IMF를 해가지고. 진짜요? 예. 그래서 그 98년도에 상태 좋은 500원짜리는 10만 원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500원이 10만 원이에요? 예. 와. 500원인데 10만 원. 그런 것처럼 그거는 이제 98년도에 만들어진 500원짜리 동전이라는 거는 대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다시 98년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네. 온라인상에서. NFT도 한번 딱 이걸 민팅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민팅이 화폐에서 나온 말이긴 하거든요. 이제 민트급 뭐 중고다 할때 이제 민트가 발행한다는 뜻인데 네네. 그 한번 민팅이 딱 돼버린 다음에는 더 이상 없어요. 얘는 뭐 1,000개, 10,000개로 딱 한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수집하려는 분들이 계속 사려는 거죠. 네. 그거 사면 어디다 보관을 해요? 그거는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서. 블록체인 안에다가. 네. NFT가 엄청 많잖아요. 네, 엄청 많죠. 네. NFT, 그 오픈씨 지금 들어가 볼수 있나요? 네. 그 여기 들어가면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잖아요. 이게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아, 여기서 일단은 네. 가장 처음에 가면은 너무 메뉴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거는 네. 요 랭킹을 한번 가보시면은 네. 이제 인기 있는 NFT 리스트들이 쭉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 BAYC는 너무 유명하고 네. 뭐 글로벌 히트를 친 이제 NFT고 네. 여기 탑 랭크 보면은 아, 샌드박스 많이 올라왔네. 예. 네. 이 샌드박스가 뭐예요? 우리 샌드박스 그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네, 아니구나. 다른 샌드박스예요. 아, 다른 네, 샌드박스구나. 예. 여기도 거기도 어마어마하지만 여기도 네. 어마어마한 샌드박스고, 네. 여기 땅을 팔거든요? 예. 그 블록체인 위에서, 그러니까 메타버스 위에서 땅을 파는데, 이땅 가격이 그냥 강남 아파트 가격을 아주 쉽게 넘어갔어요. 진짜 좀 쓸만한 땅을 산다 그러면 그냥 30억 부릅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진짜 사요. 네. 이거 이더리움 기반이죠. 네, 이더리움 기반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더리움 그 유저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이더리움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네. 좀 비싸도 사준다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사던데. 아, 진짜요? 이건 본적 있는데. 그 김서준 대표님 프로필이 아, 그래요? 예, 요런 거도 크립토 펑크. 그게 수액입니다. 크립토 펑크 하나 들고 있으면 5억 들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엄청난 수액이에요.
아. 그래서 푸사가 돼 있다거나 아니면 메타버스 위에서 푸사. 네. 크립토 펑크가 메타버스에서 돌아다닌다. 네. 그럼 현실에서 약간 람보르기니 보는 듯한 와, 대박. 이거 샀다고? 아, 나 이렇게 네. 유치한 걸로 해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거, 이게 밖에서 보면은 진짜 그 생각 들거든요. 이게 네. 뭐야? 이렇게 되는데. 네. NFT 세상에 이제 들어가 보는 거나 메타버스 세상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와, 크립토 펑크를 샀다고? 이게 되는 거예요. 크립토 펑크 이미지 어디 다운받아가지고 푸사 해놔야겠다. 그럼 이제 진짜인지 물어보면은 이제 지갑 주소에서 들키죠, 이제. 가짜라 그러는데 또. 왜요? 가짜라 그러면 안 돼. 아, 뭐 상관없잖아. 네. 네. 크립토 펑크가 지금 네. 한때는 1등에서 내려오질 않았었는데. 아. 와, 지금. 아, 이렇게 많구나. 네.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지금 아. 얼마예요, 지금? 몰라요. 얼마인지 어디 나와요? 아, 여기 뜨는데. 예. 네. 지금 9 아. 이더입니다, 그러면. 네. 어. 아니, 이거는 뭐야? 이거는 127 이더리움이에요? 네. 와, 이게? 뭐 루돌프 사슴코 거래가 되고 있어요. 와. 네. 좀 레어한 거 보면은 또 진짜 난리 납니다. 102도 10개월 넘어가는 게 이 네. 판이에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지금 보면은 네. 그 이런 것들은 믿을 만한 거죠. 생태계가 네. 구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표시된 거 베리파이드 네. 된 표시된 거. 아. 네. 베리파이드 컬렉션은 이제 믿을 만한 거죠. 네. 네. 아직 아닌 것, 베리파이드 안 됐지만 상위 랭커인 것도 되게 많고요. 아. 디센트럴랜드도 엄청 핫했, 거기, 여기도 땅 파는 데입니다. 아. 네. 그 여기 없는데요? 메타콩주. 아, 메타콩주 지금, 여기 아디다스도 사실 엄청나게, 아, 지금 47위로 내려갔네? 얘도 아. 2등, 1등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팀이었어요. 네. 아디다스가 이제 이렇게 요즘 NFT나 이 블록체인 쪽이나 메타버스 쪽에 네. 이런 기존 브랜드들이 사실 되게 많이 들어오고 하... 아디다스가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보면은 아마 10년 뒤에 아디다스랑 이렇게 다른 회사가 좀 구분되지 않을까? 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20대를 공략하면서 네. 메타버스에서 아디다스 신발을 이제 블록체인에서 파는 건데 이게 되게 웃긴 게 현실로 신을 수 없는 신발을 블록체인 위에서 내 아바타를 위해서 팔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사요. 살 것 같아. 네. 네. 그리고 진짜 뭐 고급 브랜드들 다까지 아니라 고급 브랜드도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현실에서 샤넬백은 못 사도 네. 내 아바타한테 샤넬백은 입히겠다. 아. 네. 이런 세상이 지금 계속 열리고 있어요. 아디다스가 그래도 네. 네 한때는 엄청 이거 사이버 콩즈는 너무 비슷한데요? 사이버 콩즈랑 저희랑 이름이 비슷한데 네. 여기는 2D고 네. 저희는 3D로 가보자라는 생각에 아. 저희가 오마주를 좀 했습니다. 네. 이게 카피라기보다는 오마주고 사실 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이제 서로를 계속 키워나가는 문화라고 좀 네. 예, 해석을 해주시면 좋은데 저희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베꼈다 베꼈다 하는데 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죄송해요. 저 그게 민감한 문제인지 몰랐어요. 아니요 전혀 저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저희 당당합니다. 아 네. 네 저희가 오마주했고 아, 네, 예. 이 시장은 네, 오픈 소스다. 아. 네 저희 것도 많이 이제 오마주해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 메타콩주. 어, 이건 되게 비슷한데, 아까 또 그거랑. 그래서 이게 오마주에서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아, 이거 되게 비슷하네. 네. 그래서 아. 메타콩주 순위 많이 내려갔네? 어, 있다. 아, 이건가요? 79등, 네. 글로벌 79등에. 아, 글로벌 79등, 메타콩주. 네. 이거는 버리파이드 됨 그게 없는데요? 아직은 저희가 못했어요. 아. 하려면 트위터 팔로우 만 명이 좀 필요해서. 아직 만 명이 안 돼가지고. 네. 네 지금 8천 몇 명인가? 아무튼 거의. 아, 이게 트위터 기반으로 이걸 인증을 줘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네, 블록체인 쪽은 다 트위터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저도 트위터 다시 시작했어요. 아니, 그럼 트위터 밸류가 되게 높아지겠네요. 트위터도 사실 블록체인을 엄청 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트위터가 이제 약간 이 블록체인에 엄청 친화적으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네, 그쪽에서는 트위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어디 거예요? 트위터는 트위터 거 아닐까요? 트위터 저 몰라요. 페이스북 건가? 아 아니요. 아니에요? 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메타 거고. 아 네. 트위터 인수. 디즈니 CEO가 트위터 인수하려다가 이용자들 상상 이상으로 더러워. 점점점. 아. 이런 기사가 있네. 네. 아 저도 지금 처음 봤어요. 아 네. 아예 한국 그러니까 클레이튼만 보겠다. 뭐 네. 한국까지는 아니겠지만. 클레이튼만 보겠다고 선택하면은 아. 그러면 저희가 1등입니다.
그래도 클레이튼이 그래도 몇 개 체인 안 되잖아요. 이더리움, 폴리곤, 클레이튼 세 개밖에 안 지원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클레이튼 쪽은 이제 저희가 1등이다. 아, 근데 비트코인은 없어요? 이게 또 다른 게 비트코인은 사실 개발이 불가능해요. 이런 막 NFT를 만든다거나 네. 아니면 뭐 디파이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비트코인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 예. 걔는 그냥 비트코인으로서만 가치가 있지 사용처가 그 체인 위에선 제로예요. 아니 그럼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뭐 서버 제공이나 그러니까 그런 네. 그 서비스 제공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딱 그 기록만 딱 해요. 누가 누구한테 돈을 보냈다라고 네. 하는 아주 1차원적인 기록만 딱 하고 근데 이더리움은 거기서 막 무슨 기능도 있고 무슨 기능도 있고 막 디파이도 나오고 뭐 NFT도 나오고 네, 막 네, 네. 별의별 이제 체인들이 막 계속 발전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테크니컬리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예. 네. 아예 그냥 장부 기록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 비트코인 망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사실 저희 개발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 네. 외사가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또 경제학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다른 세상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가치가 또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냥 블록체인을 리드하고 있는 그 브랜드 가치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데, 개발자적 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외사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더리움이 더 그거구나. 네, 이더리움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래서 내가 이더리움 프로그램을, 이제 이더리움 위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짜고, 네. 이걸 또 돌리려면 또 이더리움을 또 거래소 사서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저는 이더리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더가 여기도 몇천만 원치 있어야, 네. 그래도 좀 개발도 좀 하고 실습 좀 하는데, 아. 네. 근데 아, 연습할 때마다 이더가 필요해요? 물론 테스트넷에서 할 수 있는데, 네. 또 사람 심리가 테스트 네트워크는 또 테스트 네트워크고, 실제에서 해보려면 이더리움 무조건 필요하죠. 네. 네. 저도 막 개발하면서 이더리움 그냥 쓴 것만 몇천만 원 될걸요? 아, 트래픽이 예를 들어 들어오면, 네. 누가 내가 만든 서비스에 네. 들어와서 네. 이용을 하면, 그 사람도 이더리움 내야 돼요. 그 사람도? 네. 그럼 그거 올려놓은 사람도 이더리움 내야 돼요? 처음 배포할 때 다 이더리움 내고. 아. 네, 처음 프로그램 딱 돌릴 때 이더리움 내고, 쓰는 사람도 이더리움 다 내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그럼 이더리움을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더리움 가치가 올라가겠네요.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진짜 필요해서 사는 거고, 이제 써버리는 순간 내게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 쓴 건 어디로 가요? 그 또 이제 열심히 또 각자 그 조선왕조 실록 유지하고 계신. 채굴하는 사람에게. 네, 채굴하는 분들한테 다 수익으로 가죠. 아. 이런 생태계가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을 베이스로 한 네.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짜고 이 프로그램 돌릴 때 무조건 이더리움 필요하고 네. 근데 이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이제 전기료를 내시면서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채굴자분들한테 다 돌아가고 있고. 와, 그게 대박이다. 그러면 이거 이더리움 개발한 회사는 네, 재단이죠. 네. 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에어비앤비 같은 거네요. 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호텔이 없는데 호텔을 네. 하는데 이더리움은 내 서버 하나도 구축 안 하고 그 남의 걸로 그 비슷한 장사 하는 거잖아요. 아마존 장사를 지금 그렇죠. 컴퓨터 하나도 없이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코드로만 진행한 거죠. 코드로만. 네. 천재입니다. 비탈릭은 존경합니다, 진짜. 네. 그 비탈릭급은 아니죠. 아, 저요? 아, 뭐 발톱에도 못 미치지 않을까요? 천재 해커인데. 아, 저는 옛날에 잠깐 뭐 몇 개 해킹하고 빼고는 그 뒤로는 네. 네. 해킹 안 하셨어요? 네. 이게 사실 지니어스가 저희 큰 터닝 포인트였는데 네. 지니어스 나가기 전에 재밌게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 얼굴 팔리니까. 아, 이거 나오니까 너무 아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못하죠. 어 이게 옛날에는 막 재미 나오고 이러니까. 네 이게 약간 반쯤 재미로 한 것도 막 네. 지금은 다 안 좋게 보니까 아 그 뒤로 이제 네, 네. 절해했습니다. 아, 해킹을 절해. 네 절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그래서 클레이튼에서는 지금 메타콩주 1위. 네, 맞습니다. 와. 1등이고 거래량 1등이고 가격도 뭐 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보고 있으면은 재밌어요. 네. 이 중에 또 잘생긴 애들 보이고. 네. 이게 조합이 된 거죠? 네.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조합해 가지고 네. 만 개의 이제 원숭이를 만들었습니다. 하. 액티비티. 그건 이게 실제 거래가 일어난 거래량입니다. 어, 거래량이 늘고 있네요. 아, 그 가격이 가격 그래프인데 아, 밑에 거래량도 어, 네, 맞아요. 네. 저 NFT 깨달았습니다. 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깨달았어요. 그 옛날에 제가 그 매직 더 게더링이라는 거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아. 그 마스티코어라는 저 할 때 그 우르사의 싸가 그 판이었는데 그때 마스티코어랑 낙원의 새라고 아무 소스나 뽑을 수 있는 새가 있어요. 그 새 그림이랑 마스티코어가 가격이 되게 비쌌거든요. 네.
정확해요. 네. 딱 그 감성 그대로 NFT를 완전히 넘어갔어요. 아, 그러면은 이 매직 더 게더링의 NFT 버전이 나오면 그냥 그 똑같은 거잖아요. 네. 카드는 한정되어 있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센 놈, 약한 놈.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그 덱이라 그러잖아요. 네. 60장으로 덱을 만들었었는데 그 덱 할 때 내가 만약에 비싼 거 못 구했어. 그럼 그거 복사해가지고 그 뒷장은 똑같으니까 맞아요. 대용으로 썼으나 네. 보기에는 똑같아도 이거는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거래도 네.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당연히 까보죠 뒤에. 네. 네. 그런 것처럼 그 이거는 가짜 카드고. 네. 아. 그래서 가짜 카드 거래 이제 오픈시에서 거래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네네네. 네, 네. 진짜 카드 딱 박혀 있는 거 가지고 아. 그걸로 이제 게임을 네. 하는. 네. 그럼 매직 더 게더링 유저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커뮤니티가. 그렇죠. 그리고 실제 거래되는 커뮤니티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런 뭐, 그 유저들끼리 모임도 있고. 네.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이게 가치가 생기는데. 그 모든 말씀에 지금 들어간 단어에, 네. 들어간 단어가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네. 커뮤니티가 빵빵한 NFT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하... 네. 그리고 활용처가 많아지면 계속 카드도 증가가 되는 네. 거고. 네. 커뮤니티가 없다. 카드는 뭐 천장이 나는데 살 사람이 두 명밖에 없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내려가는. 의미가 없는 거고. 네, 의미가 없는 거고. 매직 더 게더링을 워너비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카드 게임들이 있을 텐데 네. 잘된 것들은 뭐 포켓몬 카드나 그죠 포켓몬 아, 카드 네 아니면 뭐 다른 장르지만 NBA 카드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핫했고 아 근데 그것이 못된 카드들도 되게 많을 거잖아요 엄청 많죠 엄청 네. 많죠 저도 카드 만들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냥 혼자서 친구들이랑 게임 하려고 되게 많은 걸 하셨네요 아 어릴 때 그런 거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저희 맞아요 그, 네. 그 D&D 룰로 도 그 주사위 던전, 만들어가지고 네, 던전 앤 드래곤으로 네, 주사위 던지고 하는 거 그런 거 그 보드 게임 같은 것도 되게 유행하고 엄청 유행했었죠. 네, 네. 그런 감성이구나 약간 네. 넷에서 발생하는 그런 감성이네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카드였고 네. 말씀하신 대로 복사도 가능하고 막 진짜 정교하게 복사도 가능할 텐데 네, 네. 블록체인은 박히는 순간 뭐 복사고 전혀 불가능합니다. 와 이게 블록체인 상에서 만약에 게임도 가능하면은 그런 것도 네. 되겠다. 실제로 그게 지금 넘버원이에요. 카드 어. NFT 카드를 기반으로 해서 네. 이제 카드 트레이딩 하는 게임이 네. 지금 글로벌 넘버 원 히트를 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스플린터랜드라고 네. 뭐 NFT 뭐 엑시 인피니티 이런 거는 이제 유명했는데 네. 그걸 앞지르고 있는 게 이제 카드를 베이스로 한 P2E 게임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러니까. 네, 거기서는 이제 실제로 카드를 계속 거래하면서 네. 막 카드 빌려와가지고 네. 나 쟤 진짜 무조건 이기고 싶은데 이기려면 이 카드 필요해. 나 제발 네. 좀 빌려줘. 네. 그래서 카드 빌려와서 야 한 판부터. 아, 저도 카드 빌린 적 많은데. 저 포켓몬 카드도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나인테일 이런 거 많이 빌렸었죠. 우와, 대박이다. 네. 우와,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저 주변 저도 많이 했었는데 네. 이거 진짜 한 사람을 제 주변에서 요즘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그 많던 그 문방구 앞에서 뜯던 친구들 어디 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없었는데 이걸 네. 저 부스터 드래프트 이런 것도 하고 그거 아세요? 네. 부스터 하셨구나. 예. 그래서 저도 실제로 한 사람 처음 봤어요. 이 얘기 알아듣는 사람 처음 봤어. 이 얘기 알아듣는 사람 목진아 말고 처음 봤어요. 그 승우 아빠 말고. 아 구분도 하셨어요? 네, 승우 아빠 저희 중학교 그 동창인데. 아. 와 얼굴이 시뻘개지로 네, 깜짝 놀랐는데 그 친구 말고 네. 처음 봤습니다. 어. 그게 잘된 거는 이제 네. 어쨌든 포켓몬이라는 스토리가 너무 빵빵했고 네, 네 매직 더 게더링 세계관이 너무 빵빵했고 NBA 선수들이 너무도 재밌게 플레이해주니까 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다들 워너비에서 지금 나가고 있고 요 NFT도 똑같습니다. 네. 와. 그래서 요걸로 세계관을 잘 만들고 네. 몰입하게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으면은 그 NFT 이제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는 거고. 거기에 막 못 빌려서 안 달리고 못 사서 안 달리게 되는 거고 네. 야 이거 누가 해 그러면은 뭐 망한 카드가 되는 거죠. 그 유저가 많아질수록. 네. 그리고 스토리가 탄탄해지고 네. 몰입할수록 아까 전에 이제 그 그린파일 복사해서 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네. 하는데 마치 아까 이제 매직 더 게더링 카드 얘기하듯이 네. 그냥 내가 복사기에서 돌리면 똑같은데 네. 뒷면 보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블록체인 까보면 다르거든요. 네. 동네도. 아무리 똑같은 크립토 펑크 사진이 있더라도 너 지갑 주소 까봐. 네. 근데 달라. 아. 그러면은 진품이 아니냐고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매직 더 게더링은 네. 한 덱에 똑같은 종류의 카드를 4장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4장을 이 덱에 무조건 4장 넣는 게 이득인데 하나가 없어. 그러면 네. 일단 복사해 가지고 복사한 걸로 이렇게 붙여서 하거나 아니면 그 A4용 쪽 오려 가지고 그 앞면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만티코어면 만티코어 이렇게 써더 마스티코어 이렇게 붙여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와, 저 이해도가 이렇게 높은 사람 처음 봤어요. 아, 진짜? 아니, 메시저 게더링 해보면은, 해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메타버스랑 연결이 되거든요. 네. 왜냐면 이 카드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도 있고,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는데, 근데 옛날에 우리가 이제 뭐 네.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살 때 이 도토리 가치는 싸이월드라는 회사에 완전 종속이 돼요. 네. 그래서 싸이월드가 없어지면은 이 도토리 가치도 같이 없어지거든요. 네, 네. 근데 이 NFT는 블록체인은 모두가 공평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카드가 쓰이는 요 게임이 망하더라도 네. 똑같이 다른 게임이 나오면은 내 NFT가 또 활용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지금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속초에 가서도 게임할 수 있고 네. 강릉에서도 게임할 수 있고 네.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스터 드래프트 이번에 뭐 어디서 합니다 뭐 동대문 앞에 모이세요 하면은 거기 가가지고 다 모여서 하잖아요. 네. 그 판 깔아놓고 네. 그런 것처럼 이거 이쪽 메타버스에서도 이거 NFT 갖고 있으면 게임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쪽 메타버스에도 이거 NFT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네. 정확한 설명이에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막 수많은 아바타 꾸미는 아이템들은 내가 아무리 현질을 해도 이게 결국 회사에 귀속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NFT를 사면은 내 지갑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발행한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이걸 들고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 가서 게임하고 속초 가서 게임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동대문 룰 다르고 속초 룰 다르거든요. 네, 달라요. 네, 그것처럼 이 게임 네. 할 수 있는 컨트랙이 또 다르고 이 게임 할 수 있는 컨트랙이 또 다르고 네. 이 메타버스에선 이렇게 이 카드로 놀고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놀았다가 내가 맞는 판을 또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이 매직 더 게더링과 고스트 오브는 좀 다릅니다. 고스트 오브는 카드가 상관이 없지만 매직 더 게더링은 카드가 상관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 매직 더 게더링 처음 보면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도 모르겠고. 네. 이거 영어 공부 그걸로 했어요. 어, 맞아요. 네. 그때 영어 공부 그걸로 다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면 와, 이 사진을 막 이렇게 몰입하게 네. 되죠. 노머시 이런 단어 거기서 보고 배웠습니다. 워십 그다음에 뭐 슬링 어택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보고 배운 단어들. 맞아요. 네. 맞네요. 네. NFT라는 게 그런 느낌이군요. 그때의 그 감성을 카드 감성을 그대로 지금 디지털화 시켰고 네. 그마저도 이제 일반 회사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이제 지갑에 귀속되는 네. 블록체인에 돌아가고 있는 NFT 감성이 네, 그 카드 감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소유를 명확히 한다라는 거는 정말 이 메타버스의 제일 근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잃어버릴 리도 없고 물론 지갑을 잃어버리면 답이 안 나오지만 네네.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에서는 잃어버릴 리가 없죠. 그럼 유저 수가 많은 걸 하는 게 일단은 좋겠네요. 안정적이죠. 네. 이게 커뮤니티가 붕괴되는 게 작은 커뮤니티는 한순간에 붕괴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관리자가 말 한 번 실수해서 붕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유저가 많이 있고 아니면 적당히 성공한 이제 메타버스나 NFT를 가주는 게 네. 그래서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데는 되게 좋죠. 아. 근데 좀 약간 공격적으로 합시다. 나 이 팀 진짜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하면은 네, 그럼 아주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NFT에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고요. 네. NFT라는 게 처음에는 제가 과거에 막연하게 이제 얘기 들었을 때는 그 무슨 애기 우는 뭐 그런 거? 그런 거였거든요. 그거를 뭐 NFT화 해서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그런 거보다 조금 이제는 개념이 또 많이 진화를 했네요. 이게 NFT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현실에 있는 거를 NFT로 굳이 끌고 올 필요는 없다. 그냥 아디다스나 뭐 이런 유명 브랜드는 너무도 활용처가 분명하지만 네. 현실에 있는 그림을 굳이 여기 블록체인 위에서 올릴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트웍을 기반으로 한 NFT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출발한 NFT 이런 뭐 원숭이 사진들 네. 이건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그쵸. 여기서 출발한 것들이 훨씬 더 저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 뭐 매직 더 게더링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네.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 어린 애들로 출발을 했지 네. 기존에 있던 개념을 막 가져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약간 다른 세상에서 디지털에서 노는 건 디지털에 출발해야 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매직 더 게더링 게임 하려면 네. NFT 매직 더 게더링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이 매직 더 게더링 하는 회사 뭐 하냐 이거 MNFT 안 만들고 그러게 뭐 하지? 걔네는 딱 이건데? 그러니까요. 걔네 아직도 종이로 뽑고 있나? 얼마 전에 검색해보니까 여전히 뭐 포켓몬 카드는 팔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저희 애가 갖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포켓몬 카드 사줬죠. 저희 애한테. 엄마가 이런 거 왜 사주냐고 그랬는데. 그냥 내가 했던 거라서 그냥 사준 거예요. 네, 호야 엄마. 네.
그러면 NFT라는 건 결국 그거를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활용되고 이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활용처가 분명해야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있지. 네. 진짜 약간 무지성으로 사는 건 사실 의미가 크게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NFT가 크게 두 가지로 또 갈리고 있는데 네. PFP를 기반으로 나 메타버스에 내가 이 얼굴 쓰고 다닐래. 네. 아까 전에 말했던 크립토펑크. 네. 뭐 딱 쓰고 있으면 진짜 간지 폭풍이거든요. 네, 네. 멋있다. 그렇게 하는 PFP 기반의 NFT도 되게 많고 아니면 매직 더 게더링처럼 카드로 게임 해보겠다. 네. 라고 하는 NFT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약간 뭐 사행성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재밌게 우리 네. 어릴 때 놀듯이 그런 감성을 좀 많이 녹여서 NFT를 좀 많이 게임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P2E랑 지금 같이 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그게 P2E예요. 지금 그러면 하고 계신 P2E 프로젝트가 어떤 거라고 하셨죠? 저희 이게 이으려고 이은 게 아닌데 네. 똑같이 그 매직 더 게더링 감성을 네. 그리고 NBA 카드 그리고 포켓몬 카드 이런 감성을 네. 그대로 한번 블록체인에 올려보자 라고 해서 이제 카드를 베이스로 하고 우리는 다섯 개를 덱을 구성을 해요. 아, 진짜로 하시는구나. 네, 네. 아, 저 이거 진짜 아예 몰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너 얘기해놓고, 네. 이거 우리 얘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네. 저 아예 몰랐어요, 진짜. 아예 몰랐고, 지금 P2E 한다는 얘기는 저는 아까 그냥 P2E 준비하신다 그래서 네. 그냥 그 정도만 느꼈었고, 아, 그런 거 하시는구나. 네. 덱을 다섯 개를 구성해서 네. 친구 덱이랑 이제 팡팡 붙는 거죠. 네. 그래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머리싸움 해보자. 그 카드를 뽑는 거는 이제 뭐 NFT로 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아요. NFT로 다 진행할 겁니다. 잘 되겠다. 그 게임이 재밌으면. 네, 게임은 이거 방송 언제 나오죠? 이거 방송이요? 방송 네. 뭐 1월 말? 아, 그래요? 아, 게임은 네. 또 홍진호 선수가 네. 열심히 만들고 있어 가지고 네, 진호 형의 게임 감각을 좀 믿고 있습니다. 이게 보드 게임의 새로운 시대네. 헬스브로 네. 주식 사야겠다. 아, 갑자기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그렇잖아요. NFT, 메타버스에서, 예를 들어, 홍진호 선수가, 그 게임 이름 뭐예요? 지금 실타래요. 실타래? 네. 실타래 프로게이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프로게임 리그도 아예 열 거예요. 아, 실타래 리그? 네. 와. 그래서 홍진호를 이겨라 일단 가볼 거고. 네. 또, 기용 패트리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하. 네. 이야. 기온 패트리를 이겨라. 또 한번 할 거고. 네. 실타래. 재밌네요. 그리고 이 모든 세계관은 이종범 작가님이 다. 네. 종범이 형 글 워낙 잘 쓰시고 세계관 뚫려 네. 계셔가지고. 네. 네. 종범이 형이 이제 닥터 프로스트 이종범 작가님이 네. 네. 만들고 계십니다. 그럼 뭐 하세요? 그분요? 아니요. 저요? 예. 네. 방송 나오고. 아. 설명하고. 설명하고. 아, 사실 저는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 네네네. 네. 그렇죠. 천재 해커시니까. 네. 컨트랙 개발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클레이튼 기반이에요? 네. 다 클레이튼 기반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방향성 가지고 하는 데는 이 프로젝트 하는 곳은 지금 이 팀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얼굴 까놓고 네. 이제 옴체인에 다 뛰어든 사람은 저희가 거의 유일하죠. 그죠.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홍진호 선수가 프로게이머 시장을 열었듯이 네. 이번 P2E 시장도 열지 않을까. 네. P2E 중계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겠네요. 외국에는 사실 포커 같은 거 중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스포츠라서. 네. 네. 우리나라는 아직 안 하는데 그런 세상이 빨리 열리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타래 리그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아, 너무 좋죠. 네. 네. 뭐냐면은 위클리로 네. 그 실타래가 아무래도 머리 쓰는 거일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무조건 그렇죠? 머리 쓰는 거예요. 더 강력한 카드를 가지면 좋겠지만 더 낮은 카드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진호 형의 필승 네. 네. 전략 같은 거 계속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런 네. 거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저런 것도 해볼 수 있잖아요. 이 지적 능력, 부동산 전문가의 지적 능력과 뭔가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의 지적 능력 이렇게 대결도 해보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설날에는 고스톱 말고 실타래. 아. 요즘에 그거 비대면으로 설을 하잖아요. 아, 맞아요. 옛날에 그 코로나 때문에. 네. 옛날 코로나가 아니라 최근에도 이제 코로나가 계속 있긴 한데. 그렇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설날에 차례상 이제. 온라인으로 해놓고 네. 제사 지낸다고. 아, 맞아요. 그런 데서는 실타래로 또 한번. 게임을 한번 네. 해볼 수 있게.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내가 게임을 만들려는데 막 30만 명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있으면은 네. 개발자 막 뭐 50명 채용해야 되고 네. 서버도 막 이만큼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아예 인프라가 그냥 알아서 채굴하시는 분들이 인프라 제공을 다 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인프라에 대한 걱정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코드만 짠 다음에 배포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게임도 이게 아까 이더리움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 서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맞아요. 그럼 게임도 이더리움에서 돌릴 수 있어요? 네, 똑같이. 오. 네, 내가 게임하는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이제 딱 배포하면은 네. 누구나 거기서 이제 가스비 내면서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이론적으로 생각한 게임이 있거든요. 갭 투자 게임이라고. 오. 네, 부동산 투자하는 게임인데. 네. 각자 이제 토큰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실거주를 시켜야 되고 네. 뭐 그런 게임 룰을 그냥 혼자서 생각한 게 네. 있어요. 어 그런 것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인프라 걱정 없이 사람이 많이 들어와도 전혀 다운 걱정 없이. 그런 데서 이제 NFT로 예를 들어서 뭐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마레프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와, 보드게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겠다. 사실 저는 그래서 보드게임을 네. 거의 다 NFT화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드게임을 맨 처음에 딱 시작하잖아요. 내가 카드를 막 6장을 받잖아요. 네. 이거 다 하나하나가 다 NFT거든요. 네. 게임을 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 룰이 있잖아요. 게임을 하기 위한 룰. 네. 이건 전부 스마트 컨트랙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블록체인 위에서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와, 저 네. 소름. 저 이거 약간 이 느낌이 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모바일 게임의 전성기 오기 전에 네. 옛날에 그 페이스북 기반의 웹게임들. 맞아요. 그때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게 다 그 이제 초기에. 넘어가서 모바일 전성기를 이뤘죠. 모바일 네. 게임 전성기를. 네. 아, 지금 이런. 왜냐면 그때도 막 보드게임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큰 돈 보실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니고 열심히 생태계에 이제 기여를 네, 좀 해서.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런 거 NFT로 실제로 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들도 있나요? 엄청나게 많이 계시죠. 네. 사실 메타콩즈만 봐도 지금 네. 거래 금액이 작지 않은데 이거 처음에는 20만 원, 30만 원 이랬거든요. 네. 지금은 뭐 400만 원, 500만 원 이러니까 뭐 엄청납니다,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 발행 이익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사용을 하세요? 이제 저희가 메타콩즈를 팔고 난 수익이 있잖아요. 네. 이 수익은 저희가 이 메타콩즈들이 띄워놓을 수 있는 또 메타버스를 만들어드려야 되거든요. 아. 네. 그래야 저희가 이제 이 아이템을 파는 데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 네. 그냥 팔고 너네끼리 알아서 놀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메타콩즈를 구입하신 분들을 띄워놓을 수 있게 샌드박스 땅을 또 구입을 하셨어요? 네. 구입을 했어요. 그 금액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네. 기승전 이제 건물주님께서 다 가져가셨는데. 네. 네. 샌드박스에서 땅을 사면서, 온라인에 땅을 사면서 저희가 이제 거의 비용 소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 거래 기존에 이제 발행된 발행 이익만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후에 메타콩즈끼리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한 이익은 없나요? 거래 수수료를 저희가 일부 가져가죠. 네. 개발자가 네 원작자한테 개발 수수료가 저희한테 떨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NFT를 발행할 때 그 원작자가 먹고 끝나면 좀 많이 그런가? 네. 원작자가 이제 팔고 끝나버리면 그러니까요. 먹튀 할 수 있잖아요. 네, 있잖아요. 근데 원작자도 로열티가 있어야 되니까 네. 거래가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게끔 하는 모티베이션으로 거래량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가져가요. 그럼 그것도 스마트 컨트롤에 포함이 돼 있겠네요. 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미 이 지갑으로 넣겠다라고 이게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NBA 카드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업 환경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죠. NBA 카드는 이제 뭐 지네들끼리 뭐 정치 싸움도 있을 수 있고 막 싸워가지고 막 회사가 어떻게 될 수 있는데 이건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을 배포해버리는 순간 뭐 아무리 누가 와도 이거는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미 수천 대 컴퓨터에 다 깔려버린 상황이라서 다 찾아가지고 여보세요, 지워주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네. 실제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메타콩즈로도. 메타콩즈는 엄청 잘 되는 서비스라서. 엄청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 메타콩즈는 뭐 소위 말한 대박이 났죠. 네. 저희도 이렇게 갈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NFT에 대해서. 네. 그리고 아마 홀더분들도 아마 이렇게까지 예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저희도 좀 놀라긴 네.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얼마에 분양하신 거예요? 저희가 150클레이에 분양을 했어요. 150클레이라 그러면 원화로는 얼마인가요? 그게 지금 1600원, 1700원 정도 하니까 네. 얼마죠? 150불이면? 아, 150클레이면? 네. 계산? 한 20만 원 돈 하나? 네. 그 정도 할 텐데. 20, 30만 원? 네. 처음에 분양한 게? 네. 지금 몇 클레이예요? 지금 3000. 오, 20배 올랐네요? 20배 올랐어요. 아, 이거 3000 클레이네, 네, 진짜? 3000에 거래가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아, 이거 31 클레이. 31 이런 거 사기당한 거, 이거 당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 이거, 아,
사기 안 당할 수도 있는데 제 감으로는 사기를 당한 건데. 사기 당한 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어라고 이제 표시할 수 있거든요. 네. 내가 이제 비딩을 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그 금액이 네. 점 그러니까 이게 3,400클레인지 네. 3.400클레인지 이거 37.744클레이잖아요. 이거 37,000인 줄 알고 나도 모르게 OK를 누른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딱 처음 그러니까. 봤을 때 갑자기 37,000 클레이 와 대박 그러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버튼 누른 순간 이건 37 클레이인 거잖아요. 네, 트랜지션이 박혀 버리는 거거든요. 아, 이런 페이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이 거의 3,000 정도가 약간 지금 시세가 형성이 돼. 엄청 비싼 거 하나 비싼 거 같은데. 만 클레이. 와. 이거 뭐야? 이거 직접 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몰라요. 이게 희귀도에 따라서 이렇게 거래가 아까 저 말했던 이제 유명한 카드들은 네. 네. 또 3,900 클레이 요 정도가 지금 시세예요. 와. 이거 10 클레이. 아, 이런 것도 이제 좀 또 아쉬운 거죠. 네. 아니면 팔아 줬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친구한테. 네, 친구한테 싸게 사 네. 우리끼리 계약하자 할 수 있는데. 네. 그럼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제 여기 세일이고 네. 매물 나와 있는 건 아이템즈에 가면은 네. 이제 매물이 이제 2,980에 매물이 또 이런 식으로 매물이 다 3,000원에 아 3,000 클레이에 나와 있네요. 지금 시세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처음에 민팅했던 건 처음에 판매했던 가격은 150 클레이였고 2차 민팅은 준비가 돼 있나요? 이건 이제 끝났어요. 만개 하거든 이제 다. 아, 이제 더 안 하세요? 네, 더 이상 안 해요. 아. 그럼 이 만 명, 아, 네. 그러니까 뭐 만 개가 네. 즐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샌드박스를 저희가 샀고 샌드박스 위에서 이제 게임을 만들어서 네. 사람들이 좀 뛰놀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와, 그럼 이걸로 실제로 이런 민팅이 있다는 정보는 어디를 통해서 나왔나요? 저희는 사실 유튜브로 네.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 어디요? 저희가 맨 처음 어디 갔지? 너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네. 막 이런 데다가 좀. 아, 트위터? 네. 인스타그램도 제 인스타에다가 좀 홍보 네. 좀 하고. 아. 네. 민팅 전에도 얘기 왔었나? 오, 연락 엄청 왔네? 아, 이들이 천재 해커 이드님이 이렇게 보냈구나.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아, 네. 부끄럽게. 아, 그러니까 이전에 이거 민팅 한다고 저한테 연락 왔었는데. 아, 맞아요. 아. 네, 이때 물으셨으면 그럴까요? 그냥 이거 그냥 없애야겠다. 에이. 네. 아. 에이. 아닙니다. 네. 에이. 네. 아, 저는 그때 NFT가 뭔지 지금 알았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때 몰랐어요. 저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네, 전 사기꾼.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사실 진짜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왜냐면 네. 아, 그리고 일단 이두희 님이랑 한다는 게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네. 누군 줄 알고 이두희님이랑 합니다. 그런데 이두희님인지 아닌지 진짜 확인할 길도 없고. 맞아요. 그 제가 만약에 아니 이종범 작가님 하는 줄 알았으면 물어봤겠죠. 아, 그러게. 네, 종범형도 네. 있고, 그러니까요. 진호형도 있고, 네. 기훈 패트리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모르니까 그런 메일 되게 많이 오거든요. 아, 네. 하긴 네요. 그 사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 뭐 이렇게 군인 뭐 이렇게 아,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저 처음에 사귄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 진짜 이렇게 이두희님이 오는 줄 몰랐어요. 진짜인지 몰랐어요. 아,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에는 일십. 아, 그랬구나. 네. 아, 가서 전달해야겠다. 마케팅팀에. 그러니까요. 천재 해커 이두희라고 해버리니까. 아, 이름만 쓰지 말랬는데. 아, 진짜 저는 제 입으로 천재 해커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천재 해커란 말이 있으면 그냥 걸러주십시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아, 진짜. 네, 스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활용 방안 중에 하나가 NFT고 네. NFT를 어떻게 하면은 의미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의미 중에 하나가 게임이라서 실타래라는 게임도 하는 거고 네. 그게 이제 P2E로 또 연결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아, 그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 생태가 완성되길 네. 바랍니다. 지금 그 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각 생태계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네요. 네. 저희 지금 네. 이종범 작가님 다 모여 계시고 홍진호 선수 계시고 네. 뭐 저도 개발자로 들어가 네, 있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PFP도 한 축으로 되게 열심히 커나가고 있습니다. 아, PFP요? 네. 프로필 픽처. 그게 뭐예요? 프사. 아, 아, 아. 메타공제. 네네네네. 아까 크립토. 네. 크립토 펑크. 네. 알겠습니다. 빨리 정상 되들 텐데 얘네. 그러니까요. 클레이트는 지금 약간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1초여야 되는데 1.1초가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드리죠. 네. NFT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태동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앞으로,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들었고, 지금도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질문 남겨주시면 다음에 한번 해결하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